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기 위한 국난 극복 지원 활동을 쉼없이 전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6,600여 명의 민주당원이 국난 극복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도 429회에 이릅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면마스크 만들기, 헌혈, 도시락 배달, 지역 환경 미화 활동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전국에서 국난 극복 지원에 힘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난 극복과 총선이라는 두 개의 과제에서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됩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진단 키트 세 종에 대해서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 진단 키트가 코로나와 싸우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도 크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스크 1억 1,060만 장이 공급되었고 수도권 약국의 75%에서 대기하는 줄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3월 첫째 주보다 51%가 늘어난 공급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됩니다. 해외 유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호소드립니다. 어제까지 완치율이 54.1%에 달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함께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좀 아쉽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 경제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지금 이 시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주저없이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나 선별적 지원이냐 또 예산 재정 조정이냐 아니면 추가 예산 편성이냐 등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충분한 토론은 물론이고 더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고집부리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야당의 건설적인 제안에 귀를 열고 또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필요할 때는 실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세웠던 몇 가지 원칙만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50%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0% 국민 모두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70%의 국민들에게 지원을 한 이유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도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는 입체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자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한 일부 감면 및 유예 정책을 함께 발표한 이유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소중한 일자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우리 당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또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